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그야말로 어떻게 양적인 그 경제 성장, 그러니까 삶의 질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양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달려온 결과예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양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국민들이 살면서 나이 들으면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근데 이게 가족 예산이거든요. 가족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어느 정도를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도 애를 직장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유난히 다른 나라 청년들에 비해서 결혼하기 싫어하고, 애 낳기 싫어하고, 또 애기를 낳는 거 싫어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애를 이뻐하고, 아이 기르고 싶고, 가정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몇년 동안 뭐 돈을 뭐 160조를 쏟아 부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맨날 지금 가는 데마다 그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동안 투자를 하나도 안한 거예요. 하나도 투자를 안 하다가, 출산율이 뚝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린이집도 하나 제대로 없고 유치원도 제대로 없고 처음 민간에서 한 거거든요. 공적으로 투자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 이제 지금 출산율 떨어지니까 이제 보육 예산 이런 거막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막 급해가지고 돈을 좀 썼을 뿐이지. 돈쓴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 낳으면 아이 제대로 막 마음 놓고 맡길 어린이집이나 지금 없잖아요. 보육시설이 많이 제대로 없으니까 부족하죠.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직장 육아휴직하고 다시 복직하고 아이 경력 단절. 맡기고 학교 저기 직장 다니고 이거 불가능해. 지금도 우리나라는 M자 곡선이고요. 여성 과학자들 요번에 보니까 L자예요. 완전히 다시 복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아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또 특징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 수준도 높고 또 특히 우리 여성들이 참 정말 자기 자아실현 욕구가 큽니다. 결혼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애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주 대대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족 예산이 절반밖에 안 돼요. 예. 지금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가족 예산 대대적으로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지금 이쪽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직장에, 기업에 그 분위기, 그리고 제도, 이거 할수 있도록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적응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출산율이 갑자기 막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란 걸 예견하면서 이것에 우리 사회가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노동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심각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고 일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만드는 이 작업, 여기에 말하자면 돈을 많이 써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아예 출산율이 막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이 낮은 우리 이 사회가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작업, 적응하는 거. 이두 가지를 우리 사회가 지금, 국가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